안녕하세요. 블루베리 재배 15년 차 농부 베리베리팜 라리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블루베리 학교 학교장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 블루베리 유목을 화분에 심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블루베리를 화분에서 키우기 위한 그 용토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블루베리 화분 심기에 대한 영상 만들어 두신 것 봤는데요. 이 영상이 아마 그 동화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물 설명할게요. 블루베리 유목이 필요하겠죠? 블루베리 유목. 보통 판매하는 게 이제 한 요 정도 크기가 가장 많이 판매하죠. 2, 3년생. 그 다음에 옮기실 화분. 어떤 화분에 옮기느냐. 이거는 중간 단계 화분이고, 이거는 이제 60파이짜리 큰 화분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작은 유목을 60파이 화분에다가 바로바로 심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습위험. 큰 화분은 물 빠짐이 느릴 수 있어 토양이 과습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블루베리의 뿌리는 과습에 매우 민감해서 뿌리 썩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너무 큰 화분은 뿌리가 화분 전체에 빠르게 퍼지기보다는 특정 부분에만 집중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물이 가는 쪽에만 뿌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는 불균형한 뿌리 성장을 초래하고 식물의 전반적인 건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화분은 토양 내 영양분이 식물에 의해 빠르게 소모되지 않고 분산될 수 있어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루베리 전용 상표 많이들 지금은 이제 사서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하는데요. 이 상표 같은 경우는 지금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가 7대 3 정도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상표만 쓰지 마시고 그 주변에서 그 흙을 좀 가져다가 흙이랑 같이 섞어서, 이거는 제가 밭에서 퍼온 흙인데요. 흙이랑 그 상토랑 같이 섞어서 식재하는 게 좋은 이유는 흙을 섞어서 식재를 해야 보비력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보비력이라는 거는 좀 비료 성분을 잡고 있어서 블루베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딱딱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요. 보비력도 늘릴 수 있고, 화분에다가 그냥 상토만 넣고 만약에 심는다면 상토는, 블루베리 상토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꺼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떡 지는 현상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흙이랑 상토를 같이 섞어서 식재를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화분에다가 심으신다면 여기 화분에 블루베리 상토가 몇 리터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지금 60cm짜리 60파이 화분이에요. 그러면 그 원에 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이거에 한 65리터 정도의 상토가 들어간다고 계산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비중이 좀 가볍고 하니까 65리터까지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50리터짜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여기다가 퍼볼게요. 50리터 하나만 봐도 한 8보가 차네요. 여기에 흙을 어느 정도 섞어 주시냐면, 보통 이제 저희 이론적으로는 그 전체 식재량의 한 70% 정도까지는 흙을 섞어줘도 좋다라고 배웠는데요. 화분 같은 경우는 이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전체 양의 한 20% 정도 섞어준다고 머리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20%라는 게 중량이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이걸로, 이거 1리터짜리거든요. 부피 한 10개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답답하네요. 그냥 들이붓게요.
실제로 하실 때는 흙이랑 상토랑 이렇게 섞어놓고 화분에 담으시고요. 양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느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안에서 섞는 거예요.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요. 블루베리 상토에 워낙 공극이 많이 있어서 흙 넣어도 부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아까랑 비슷하게 그대로 한 8분 정도 유지가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올 겨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제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여기다가 상토를 그대로 놓고 블루베리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올 겨울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북하니까 이게 차라리 깡깡 얼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풀렸다가 여기는 덜 풀리고 비는 계속 오고 이 상태가 되니까 여기가 과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상 이변 같은 것들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 밑에 화분 밑에 뭔가 좀 그 배수가 더 잘 될 수 있는 이게 펄라이트죠. 펄라이트를 좀 깔고 하거나 좀 두꺼운 우드칩 같은 거를 깔고 바닥을 좀 이거를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토를 넣고 이거는 떡지 상토요. 상토를 좀 넣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뿌리를 잘 풀어서 이렇게 심는 게 이산 기후에 대비하는 저희들의 자세 내지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살살살살 뿌리를 털고 심는다는 거는 안쪽으로 들어간 뿌리들을 이렇게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활착할 수 있게 이렇게 활착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 이렇게 두꺼운 뿌리가 보이네. 이런 거는 양수분에 전달이랑 저장 정도만 하는 거고 실제로 양수분을 흡수하는 건 이렇게 얇은 뿌리들이죠. 얇은 뿌리들 이런 거는 지주 모양 잡는 거 이런 것들을 뿌리를 털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살살살살 그리고 물을 충분히 준 후에 여기서 충분이라는 건 화분 전체가 푹 젖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막 엄청나게 많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이 다 금방 쭉 빠질 거예요. 5, 4, 3, 2, 1 물이 싹 금방 다 빠졌죠? 물이 들어가면서 상토도 많이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멀칭을 얹고 이거는 지금 구입한 코코피트라는 거고요. 보통 산에서 솔잎 을 가져다가 얻는 게 블루베리에는 가장 좋다라는 게 현재는 중론입니다. 이렇게 멀칭을 하고
블루베리는 햇볕을 좋아해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꼭 직사광선을 쬐게 해주세요. 블루베리는 물 주기가 반이에요. 물은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여름에는 두 번 정도로 머리 정리하면 되는데 옥상 정원에서는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식재한 후 바로 비료를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뿌리가 활짝해야 비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활짝은 빠르면 한 달, 늦으면 6개월까지도 걸려요. 화분을 옮겨 심기할 때 보통 이제 이게 2년생으로 가장 많이 판매하는 거거든요. 2년생. 이거는 바로 큰 화분으로 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한번 거쳤다가 그 다음에 큰 화분으로 가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뭐 시간도 그렇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으로 넘어가지는 저도 않고요. 이 큰 화분, 차광목 화분을 반으로 접어서 여기에 상토를 이제 반이니까 반만 들어가겠죠. 거기다 채우고 이 작은 유목을 심어요. 그런 다음에 물 관리를 신경 써서 화분 전체가 전부 다 젖을 수 있도록 양쪽으로 줘요. 양쪽으로. 양쪽에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화분 전체가 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충분히 빠져야지 뿌리가 골고루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양분도 골고루 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이거를 들어 올려서 여기를 상토를 계속 채워나가고 멀칭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제가 이 화분에 한 7년 정도의 그 수령으로 블루베리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블루베리와 함께 행복 가득하세요.